안녕하세요. 연수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레고 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이 보트는 캠핑을 가가지고 낚시를 하거나 물놀이를 즐길 때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보트입니다. 제가 윗부분부터 만들 건데요. 먼저 이 부분이 보트 뒤가 될 거고, 이 부분의 앞이 될 거고, 이 부분은 중간이 될 겁니다.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다음으로 큰자리 블록으로 앞부분에다가 끼우고 끼웁니다. 다 끼운 다음에는 뒤에다가 2칸짜리 블록으로 이렇게 끼웁니다. 끼운 다음에는 위에다가 하얀색 블록을 끼우고 위에다가도 2칸짜리 블록을 끼웁니다. 자, 이렇게 보트 밑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앞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네모난 부품으로 앞에다가 끼워줍니다. 다음으로 유리창 블록을 네모 니은자로 끼워줍니다. 다음으로는 이 부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뒤에다가 이 부품을 끼워줍니다. 다음으로 위에다가 원스를 끼워주고 이렇게 보트 앞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한번 뒷부분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. 이제 엔진 부분부터 띄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뒷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지붕과 의자만 달면 끝인데요. 여기 회색과 하얀색이 만나는 여기 중간 지점에다가 의자를 끼워줍니다. 다음으로 이렇게 지붕인들 세모짜리 블록을 지붕 위에다 끼워주면 이 영상을 보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과정을 꼭 해주시고요. 다음은 더 재밌고 더 쉽고 더 멋진 레고 만들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